아주 멋진 곳입니다. 언덕에 집들이 참 예뻐요. 근데 눈이 내렸을 때는 이럴 때 내려갈 때참 힘듭니다. 내려갑니다.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요. 어제네요, 어제. 1월 12일. 어제 오후에 눈막 내릴 때요. 여기. 천천히, 천천히. 아유, 더 가파르네. 어떻게 내려가지? 아이고, 이거 미끄러울 것 같은데. 미끄러울 것 같은데. 아이고, 이거 저절로 미끄러질 것 같은데. 찌. 아이고, 이러다. 저 뭐야. 트럭이. 아이고, 이런. 저 트럭. 이 트럭에요. 사람 없어요. 사람 없이, 아무런 등도 없이 세워놨어요. 그리고 이 공간이 부족해요. 아이 트럭은 저 위쪽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인데요. 길이 미끄러지니까 대충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갔대요. 사람이 없이 차를 딱 돌자마자 이렇게. 그리고 요 공간으로 여기로 차 지나가기도 진짜 빠듯하게. 트럭 운전자가 아니 왜 멀쩡한 트럭을 받아놓고 나보고 뭐라 그래요? 난 책임이 없어요. 한 푼도 못 물어줘요. 우리 보험 처리 못 해줘요. 이렇게 한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블박차가 100번 잘못했습니까? 아, 미끄럼 천천히 내렸어야지. 트럭의 불법 주차, 그건 10%야, 원래. 낮에는 10%잖아. 아니야, 그보다는 좀 미끄럼데 좀 더 돼야 될것 같아. 트럭 20, 30%. 저건 트럭 50% 이상 해야지. 어떤 의견이십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은 일단 불박차 100%라는 의견이 10% 있습니다. 아이고, 너무 억울한데요. 트럭 10%라는 의견이 2% 있습니다. 트럭 20, 30%라는 의견이 42% 있습니다. 트럭 50% 또는 그 이상이라는 의견이 46% 있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트럭이 진짜 밉죠. 트럭을 세우더라도 저렇게 어중간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트럭을 옆에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야죠. 차를 세우려면. 그리고 여기 딱 삼거리에서 모서리에 털어나가면은 여기서 털어나가서요. 요 근처에는 차를 세우면 위험하잖아요. 요 차도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차도. 근데 나는 이제 왼쪽으로 갈 거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바로 비스면 어떡해요. 내가 갈 공간을 둬야죠. 공간을. 이 트럭이 오른쪽에 바짝 뗐으면 내가 옆으로 갈 텐데, 공간이 부족해요. 으악, 쾅. 마음 같아서는 진짜 트럭이 밉습니다. 그래서 트럭 50% 이상이고 싶어요. 그러나, 현실적으로는 저는 트럭의 잘못 20 내지 30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위험한 곳에 차를 세운 건, 내가 내려올 때도 천천히 했어야 돼요. 미끄러워서 어떻게, 그렇더라도, 미끄러운 건내 사정이에요. 내가 더 천천히, 더 조심해, 더 조심해서.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미끄러질 때 진짜 방법이 없죠. 그러나 미끄러지는 내 사정입니다. 상대 측에서 전혀 한 푼도 못 해준대요. 경찰에 접수할까요? 접수하지 마세요. 접수하면은요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할 겁니다. 그래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할 할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. 하지 마시고요. 내 차에 자차 처리하세요. 자차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트럭의 보험사도 상대로 해서 분심을 가든 소송을 하든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.